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2017년 1회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건,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리고, 자, 외벽은 외벽으로부터 불금 격돌 0.5B, 단열재, 시멘트 격돌 1.0B고요. 자, 내벽은 1.0B, 시멘트 격돌 쌓기. 자, 단열재 두께. 자, 외벽 120, 바닥 85, 지붕 풋 80이고요. 자, 지붕의 물매 10분의 3.5, 처마 나옴이 550이었고, 반자 높이가 2400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중창, 이 외부 창호 알루미늄 섀시, 온돌난방. 자, 그리고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 자, 그다음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은 현관 상부 캐노피는 작동한다. 표시가 돼 있으면 작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표시가 안돼 있으면 작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자, A 부분 단면 상쇄도 축척 40분의 1, 남측 이면도 축척 50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려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구조체 위주로 이렇게 드로잉을 해놨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얘를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드로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면도를 같이 보면서 또 작업을 해보면, 자, 평면도에서,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 좀 작업을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외벽이죠. 자, 외벽, 입면도로 보이는 외벽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화단이에요. 그죠? 자, 화단이 이 외벽의 중심선. 자, 여기가 화단의 그 벽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렸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스트레치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 여기 끝점이 자, 여기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또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데, 자, 여기 라인에서 직교 다시 그려놓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없는 선이고, 여기는, 자, 요 인면선. 자, 이 부분이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 자, 하단에, 자, 왼쪽 끝단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바닥에서 천장까지 자, 반자 높이 2400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 천장 올라간 데서 저 부스팩 자, 밑으로 내려서 자, 여기를 이제 라인을 해서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두리 보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문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위치에 창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창문 오프셋 1200으로, 자, 이렇게 밑으로. 자, 단면선들은, 자, 창문 요 사이를 일단 지워놓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창문을, 자, 그리기 전에 여기 마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 오프셋. 자, 20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이제 마감선이, 자, 이런 식으로 올 거고요. 자, 얘네가, 자, 마감선이니까 녹색. 그래서 매치해서, 매치를 시켜주고, 자, 필렛 다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여기는 이렇게 되죠. 천장도, 자, 오프셋, 자, 36이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 오프셋 45가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긴,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 REC 해서, 자, 여기가 이제 반자 돌림이죠. 자, 반자 돌림은, 자, 가로 36, 세로 36. 라인에서 대각선을 그려주고, 자, 오프셋 10 해서 양쪽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고,
왼쪽에 선 3개는 레이어를 파랑. 다시 한번 REC. 자, 여기서 이제 반자틀. 자, 가로 45, 세로 45. 자, 라인에서 선 그려주고, 자, 파랑 매치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쪽도, 자, 카피해서, 자, 요 반자 돌림. 자, 반자 돌림은, 자, 이쪽으로 일단, 자, 이렇게 해줬는데요. 자, 반대쪽 보니까 여기 그냥 벽체죠, 그죠? 자, 그래도, 예, 벽체 또한, 자, 여기 이제 마감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단순 벽체일지라도, 자, 오프셋 100. 자, 라인으로 선을 그려놓고, 자, 아래로 내리죠. 자, 단순 벽체일지라도, 이렇게, 예, 테두리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프셋. 자, 철근 콘크리트 두께 150만큼, 자, 올려서, 자, 여기를, 자, 이렇게 트림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이제 마감선, 자, 오프셋, 자, 20을 해서, 자, 여기 트림이고요. 자, 밑에도, 자, 트림이고, 마감선. 자, 이렇게 되면, 자, 익스텐드해서 요 마감선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자, 요 반자 돌림을, 자, 무브를 해서, 자, 얘를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반자 틀은 배열하셔야죠. 자, 어레이 클래식으로, 자, 일행에, 자, 열에서는 일단 대충 입력을 해놓고, 자, 열 간격, 자, 450 간격이죠. 객체 선택해서, 자, 미리 보기 해서, 자,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를, 자, 얘를 끝으로 당겨도 되고, 자, 아니면, 자, 얘를, 자, 무브를 해서,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자, 중간에 하나 있는 애는, 자, 가운데쯤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자, 카피를 해서 따로 좀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장, 자, 작업이 됐는데, 자, 이 천장에, 자, 요 선들은 마감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창문은, 자, REC 해가지고, 자, 120에 45. 자, 다시 한번 REC 해서, 자, 80에 30.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자, 무브해서, 자, 이렇게 일단 붙여놓고요. 자, 계속해서 REC. 가로 30에 세로 60으로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자, 무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붙였다가, 자, 다시 한번 무브해서, 자, 이쪽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카피해서 얘를, 자, 이쪽으로 한번 카피했다가, 자, 얘는, 자, 이 끝점을 여기 중간점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에서, 자, 여기서 위로 1200짜리 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틀에 해당하는 애들만 단면선에 놓으시면 되고, 자, 이 선들은 자, 마감선 녹색으로 일단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카피해서, 자, 30 단위로, 30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자, 이제 얘를 이제 미러를 해서요. 가운데 기준으로. 자, 미러하고. 자, 이게 창문의 형태고, 자, 라인에서. 자, 창문 자체는 여기 또 단면선으로 해서 여기 선이. 이렇게 중간에. 자, 이렇게 하면 와야죠. 자, 요게 창문의 형태고, 자, 여기서 추가로 또 작업을 약간 해준다면, 자, 해치로, 자, 대각선 모양에서, 축청은 10으로 해서요, 자, 여기, 여기.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놔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창문의 모양이 다 그려졌고, 자, 이 창문을, 자, 무브 해가지고, 자, 오른쪽 끝점. 자, 여길 잡아서, 자, 여기 마감선 끝 있죠? 자,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무브를 해서, 자, 얘 마감선이 20이죠? 자, 위로 20. 자, 이렇게 올려주고, 자, 트림을, 해서, 자, 이 부분에, 이제 마감선을, 자, 이렇게 제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자, 밑에 여기도, 자, 옵셋 20 해가지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마감선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이렇게 트림해서 작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REC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자, 무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물 끊기 홈을,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위에 이 테두리 보죠? 그래서 오프셋, 자, 150으로, 자, 이렇게 올려서, 자, 트림을 해야죠. 자,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요 선을 자, 오프셋 자, 한120 정도 일단 내려놓죠. 그리고 자, 여기를 일단 트림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자, 오프셋 자, 벽돌 하나는 B60이죠. 자, 벽돌 두 개. 자, 이렇게 쌓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옆 세워 쌓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REC 해서요. 자, 가로가 190. 자, 세로가 90이죠. 자, 그리고 대각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얘를, 자, 15도를 회전을 시켜요. 자, 그리고, 자, 라인에서 여기 선 그려놓고, 자, 얘, 제일 높은 곳의 위치를, 자, 요 선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자, 그리고, 자, REC 해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가로 45, 세로 45, 해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놓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이제 무브를 해가지고요. 얘를 이쪽에 이제 맞출 건데, 이쪽에, 자, 라인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죠? 자,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무브해서, 자, 요선세 개를, 자,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네요. 얘를 무브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자이 벽돌을요. 자 무브해서 자 여기를 잡아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쪽엔 두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살짝 떨어져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트림이고요. 자, 말하자면 이제 자, 이 공간이랑 자, 이 공간은 이제 모르타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자, 여기는 이제 인면 벽체. 자, 라인에서 자,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선 그려놓고 자, 트림 해가지고 자, 요선 기준으로 자,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인면 벽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창문 쪽 작업이 다 됐고요. 네, 계속해서 자, 이제 지붕 좀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붕이 자, 여기가 일체식이죠. 자, 여기가 이렇게 일체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풋셋 자, 10해서 자, 여기 이렇게 두 번씩 올려주시고 자, 여기는 플랫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컨트롤 1번 속성창을 열어서 자, 이 선과 이 선이 자, 방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파랑에 자, 선정류가 히든이고요. 자, 이 선하고 이 선은 자, 마감선이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붕 마룻대 자, 이쪽에 자, 오프셋 300 해가지고 요 중심선 양쪽에서 자, 라인에서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 자, 여기 필렛으로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여기 두 개는, 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마감선을, 자, 오프셋, 자, 20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마감선, 자, 매치 시켜 주시고. 자, 플랫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REC 해서, 자, 여기 매치 시켜서, 자, 얘 중간점 잡아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자, 물 끊기 홈.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쪽도, 자, 옵셋 20 해서,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겠죠. 마감선, 자, 매치 시켜주시고, 자, 플랫으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자, REC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자, 이렇게 하고, 자, 매치시키고, 자, 물 끊기 홈.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림을 하시고, 자, 여기 위에, 자, 요 선은, 자, 무브해서 요 마감선 쪽에, 자, 이렇게 맞춰주죠. 자, 그럼 여기는, 자, 익스텐드, 여기는, 자, 필렛. 자, 이제 기와 작업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이쪽이 범위가 더 넓으니까, 자, 이쪽을 작업하는 게 낫겠어요. 자, 오프셋, 자, 320 해서, 자, 오프셋, 자, 20 간격으로, 자,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도, 이렇게 세 번. 자, 얘네도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제 마감선으로. 자, P 라인으로.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P 라인으로 해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자, 요, 네, 중심선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선들은, 자, 전부 지우세요. 자, 그리고 얘를 무브해서 이동을 해서 기준점 여기 잡아서, 자,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얘를, 자, 배열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 어레이를 해요. 어레이 클래식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얘를, 자, 경로로 해서, 자, 경로는 요 마감선. 자, 항목 들어가서 간격을 300.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개수가 정해져서요. 자, 엔터 두번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얘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러 해서, 자, 이제 여기 기준으로, 자, 이렇게 미러 하시면 되겠고. 자, 이쪽은, 자, 이제 불필요한 부분 제거해야 되죠. 자, X 해서 얘네를 분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자,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이쪽 끝에는, 자, 여기를, 자, 뭐 살짝 늘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동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자, 라인에서, 자, 여기가 직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해놓고. 자, 이동보다는 늘리는 게 낫겠네요. 자, 얘를 이제 이쪽으로 늘릴 건데요. 자, 얘는 지우고. 이 부분을 자, 스트레치로 늘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스트레치 해가지고 자,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경사 비슷하게 늘리려면 그러면 자, 근처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늘렸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부분에 이제 내림세 기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X에서 분해를 했고요. 자, 어차피 늘렸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죠? 그러니까 반대쪽을 먼저 해서 보여드리면, 자, 원래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자, X에서 얘를 분해하고, 자, offset 20으로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플랫, 자, 다중으로 해서, 자, 요런 형태가, 자, 되는 건데. 자, 얘는, 자, 무브해서, 자, 근처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는 거고, 자, 여기 마저 플랫 하면,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자, 이쪽은 이미 여기가 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offset 자, 20에서 얘만 올리고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를 자, offset을 20을 얘를 자, 반대로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자, 얘는 다시 자, 한요 정도? 자, 이렇게 와서. 자, X에서 분해하고. 자, 요선 지우고. 자, Extend. 해서 얘는, 자, 이쪽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X에서 분해하고. 자, Extend로 늘리고.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자, 여기 위에가, 자, 요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카피 해가지고, 자, 얘를, 자, 기준점을, 자, 여기 잡아서, 자, 이렇게 카피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 지붕 마를 때 중심선,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미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자, 이렇게 미러를 하고, 자, 얘네 두 개는 다시 X로 분해하고, 자, 플랫으로. 자, 이렇게죠. 자,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자, 이쪽에, 이제, 여기, 처마 반자 설치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카피. 해서요. 자, 이 부분을 카피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자, 기준점, 자, 여기 잡아서요. 자, 일단 이쪽에 한번 클릭을 했다가, 자, 다시, 자, 무브 해가지고, 자, 얘네를,
자, 기준점 여기다가서 이렇게 좀, 이쪽에 직교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고, 자, 요선 기준으로 여기 트림하고, 자, 여기도 트림이죠. 자, 그리고 이쪽도, 자, 이렇게 이쪽 트림이고, 자, 카피. 해서, 자, 이 반자 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도, 자, 마감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프셋. 자, 20.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까지 마감선이에요. 자, 밑에도, 자, 여기까지 마감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마감 처리해 주시고, 자, 이거 뭐 밑에까지 가도 되고요. 자, 아니면 보통은 저 오프셋, 자, 밑으로 200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풀리시고, 자,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쪽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필렛을 해주고요. 이렇게 마감 처리하고, 자, 이선 기준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 반자 돌림, 자, 카피해서, 자, 여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처마 반자 설치하는 거였고요. 자, 반대쪽도, 자, 얘를 그대로 카피할까요? 자, 얘를 그대로 카피를 좀 해서. 자, 기준점. 자,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무브해서.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림을 해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처마 반자까지, 자, 이렇게 설치를 했고, 자, 이제 여기, 네. 이 인면 벽체들은, 자, 여기, 방바닥 선, 자, 여기까지가, 자, 모르타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자, 이 위쪽은, 자, 여기 팩 내려온 요선, 자, 여기까지가, 자, 방수 모르타르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평면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태니까, 자, 여기 테라스, 네, 테라스 손잡이 보이겠네요. 자, 그래서, 자, 오프셋, 자, 높이는, 자, 900이 올라가면 되겠고요. 자, 오프셋, 70 두께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플랫으로 R 값을, 자, 35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인에서, 자, 적당히, 자, 여기 너무 끝점하면, 예, 좀 위태로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인면선 작업하시고, 자, 오프셋 30으로 해서, 자, 얘를, 자, 배열로, 한 10개 정도로 해서요. 자, 간격을, 자, 300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 자, 170 간격으로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지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달때 해야 되죠, 달 때. 자, 달 때는, 자, 인면선. 자, REC 해서 가로가 45에, 자, 세로는 좀 많이 주시고요. 자, 얘를 누구. 자, 여기 찍어서, 자, 여기, 반자 틀에다가 하나 붙여주고, 자, 이거 카피해서 반자 틀, 자, 하나 건너 한 개씩이죠. 자, 하나 건너 한 개씩.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림해서 요 지붕 슬라브 선,
자, 얘네 기준으로, 자, 위에 제거하시고요. 자, 그건 이제 얘죠. 자, 얘를, 자, 이게 달때 바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자, 레이어를 파랑으로 해서, 자, 여기서 선 적당한 길이로 하면 되는데, 자, 한50 정도 하면 딱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자, 로테이트 카피 옵션으로 해놓고, 자, 라인에서 여기 지분 경사에 맞게, 이렇게 해놓고, 카피를 해서, 기준점 여기 잡아서, 달때 각각에, 자, 이렇게 달때 바지 작업을 해주시고, 자, 반대쪽은, 자, 방향을 미러 해서, 자, 원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잡아서, 자, 이렇게죠. 해서, 자, 여기 카피해서, 자, 이쪽도, 자, 하나 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달때 바지까지 작업을 했고, 이제 단열재와, 여기, 용머리기와,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안 했던 작업들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죠? 자, 요번에 찬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차에서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